네, 종목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리서치 RM의 김도윤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이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네.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리는 종목이 오르는 종목보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인데 이럴 때 이럴 때일수록 또 기업에 대한 좀 분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니까 삼영전자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우선은 좀 되게 심플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루미늄 콘덴서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필요할 때 좀 꺼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데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때 충전을 해놔서 쓰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방전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재료에 따라서 MLCC라고 불리는 이 세라믹 콘덴서와 동사가 좀 주로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런 알루미늄 콘덴서 그리고 탄탈 콘덴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던 MLCC 아마 좀 많은 분들께서 친숙하실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기와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과 같은 소형 전자기기에 좀 주로 사용이 되고 동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알루미늄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이즈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그리고 태양광 인버터 등에 좀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현재 콘덴서 시장이 어느 네. 정도인지 그리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좀 점유하고 있습니까? 아, 예.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국내에서 이 알루미늄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동사와 삼화전기 두 곳에서만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으로 보게 되면 동사의 주요 주주, 최대 주주인 일본 케미콘사 그리고 니치콘, 루비콘이라는 요 세 개 회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7.5조 원 정도 그리고 2026년까지 연평균 한 2.5% 정도 성장을 하면서 8.3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고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4,500억 원 정도로 좀 파악이 되고 현재 기준으로는 동사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을 오늘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이 조금 대응하기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만하면서도 시장 대비로는 조금 더 초과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실적에 그동안 좀 보이지 않았던 성장도 나타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유한 현금보다 시총이 낮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기업인데 네. 그렇다면은 저평가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평가된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지난 한 몇 년간 동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 성장성이 좀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그 배경입니다.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업계에서는 한 1년씩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가격은 또 반대로 역순이 되게 됩니다. 중국산이 좀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동사가 지금까지 주요 전방시장으로 확보했던 가전이나 디스플레이용 쪽으로 이 알루미늄 콘덴서의 경우에는 품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당히 납품의 경쟁력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던 시장이지만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체가 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중국 업체들에서 조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업체들에서 1분기에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숫자로 좀 나타났고요.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이 알루미늄 콘덴서의 수급 상황이 좀 타이트한 쪽으로 좀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이 실적 개선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산업은
두 번째 이 저평가 배경은 앞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방 산업이 가전과 디스플레이 쪽에 좀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 컨덴서 크기가 점차 소형화되면서 이 알루미늄 컨덴서가 아니라 이 MLCC가 좀 다른 전방 시장에 많이 좀 채택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에 좀 숨겨진 수혜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알루미늄 컨덴서 전기차용으로 수요가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으로는 이제 이 알루미늄 컨덴서가 한 대에 한 150개 정도가 들어갔다면 하이브리드용으로 한 210개 그리고 전기차용으로 250개가 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좀 생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전기차 쪽에서는 이전에는 사실 시동이 안 걸려 있었어도 브레이크 페달이 발빠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 운전을 해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전기차 이게 전기로 좀 제어를 하다 보니까 부품 하나하나에서 만약에 이 불량이 났을 때 사람의 생명과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의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전기차용 알루미늄 컨덴서 품질이 상당히 좀 높게 요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완성차 업체향으로 전장용 콘덴서의 메인 공급 업체는 일본 업체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요 3개사 중에 한 곳이 동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전장용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에 진입을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쪽으로 이 전장용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요 주주와의 기술 협력, 기술 제휴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빠르게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업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런데 결국엔 주가가 움직이려면은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뭔가 대기가 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다행히 있습니다. 네. 네, 4분기부터 이 S사의 산업용 SSD 이쪽에 이제 알루미늄 콘덴서를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갖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 공장에서 이 반도체용 콘덴서 생산 라인을 확충을 하고 있고요. 9월에 퀄테스트가 좀 진행될 예정이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동사의 대주주가 이런 기술 제휴를 통해서 이 국내 시장은 동사를 통해서 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장용이나 반도체 쪽으로 시장에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영전자에 대해서 좀 짚고 왔는데 네. 그런데 현재 주가가 13,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가격 전략을 제시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삼영전자를 그렇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가격의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는 적정 주가로 18,200원을 좀 제시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적입니다. 올해 매출액은 한 2,359억 원, 영업이익 181억 원 정도로 2012년도 이후로 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마진이 좋은 전장용 매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SSD용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 프리미엄 가전용 수요가 프리미엄 가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쪽에 이제 그 수익성이 좋은 상당히 콘덴서 매출 비중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이런 성장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반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상 EPS 913원의 타겟폰은 20배가 적용돼서 이제 적정 주가를 말씀을 드렸고 현재 동사 현금성 자산은 2,650억 원이기 때문에 이쪽 좀 시가총액 2,650억 원의 기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삼영전자에 대해서 짚고 왔고요. 또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셨던 기업에 대해서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센과 아이컴포넌트가 있는데 일단 네. 저희가 좀 시간 관계에서 한 기업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기업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볼까요? 네, 아이컴포넌트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한 10%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뭐 일단 배경 한번 짚어보고 가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리어 필름이라는 이 독자적인 제품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만 확보가 된다면 실적 성장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실제로 이제 ESL용 배리어 필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세계 1위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리딩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점 그리고 발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증설에 나섰다는 이런 되게
단단하고 강력한 논리에 기반을 해서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실 이 기업을 현재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일단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모멘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난주에 좀 상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우선 현재 이 배리어 필름 관련된 실적만으로도 현재 주가는 좀 상당히 설명 가능한 수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제가 특히 보고 있는 부분은 이 유기 태양 전지용 배리어 필름 시장에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 요 관점인데요. 사실 이 유기 태양 전지용 배리어 필름 같은 경우에는 3M이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 ESL용 배리어 필름 시장도 3M이 사실상 100%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던 시장이었는데 동사가 시장에 진입하고 2년 만에 시장 점유율 80%를 가져오면서 동사의 배리어 필름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인증은 모두 마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ESL용 배리어 필름 시장에서 시장을 가져왔다시피 유기태양 전지용 배리어 필름 시장에서도 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기태양 전지용 배리어 필름 시장은 ESL용 배리어 필름 시장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유기태양전지, 태양전지에서 원래 이제 표면을 유리가 좀 덮고 있었다면 그 소재를 3M에서 2010년도에 하이 솔라 배리어 필름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필름으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이제 구상으로 시장에 진입한 그런 곳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필름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의 이제 천장에 들어가는 이런 굴곡형이나 뭐 건물 일체형 등으로 이제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기태양 전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2010년도에 3M이 진출했기 때문에 동사와 3M의 이제 배리어 필름 기술력이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동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 개연성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쪽 부분에서 이제 지난해 중국의 하너지 태양전지 업체의 실제 공급 업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또 이 등록 과정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000시간 이상의 품질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이 인증에 기반해서 유럽의 태양전지 쪽을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좀 지속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하지만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다는 거랑 실제로 발주를 받아서 공급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ESL용 배리어 필름만으로도 이제 현재 주가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향후에는 이쪽으로 이제 유기태양전지 쪽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만약에 들리게 되면 정말 다른 기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로 다행히 주가가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수익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컴포넌트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